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연유 브레드를 만들 거예요. 따뜻한 우유 160g에 드라이스트 5g을 넣고 섞어줍니다. 소금 3g, 설탕 15g, 버터 20g, 연유 30g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강력분 250g을 넣고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뚜껑을 덮고 1시간 발효시킵니다. 1차 발효가 끝났어요. 글루텐 형성이 무지 잘 됐더라고요. 반죽을 꺼내서 가스를 빼줍니다. 여기서도 그냥 대충 주물른 다음에 동글리기를 해줬어요. 덧가루를 묻힌 후 일대로 밀어줍니다. 되신 대로 길쭉하게 네모 모양으로 밀어주세요. 밀대로 다 밀었으면 밑에서부터 반죽을 꼬집어주면서 말아줍니다. 다 마른 후 꼼꼼하게 꼬집어주세요. 등분을 해줄 건데요. 저는 0.4cm나 5cm 그 정도의 크기로 9등분 해줬어요. 파운드 케이크 굽는 오븐팬에 버터를 미리 발라서 반죽을 넣습니다. 반죽을 담은 후 윗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비닐을 덮고 2차 발효 50분을 합니다. 2차 발효가 끝나면 비닐을 걷고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170도 예열된 오븐에 맨 밑에다가요 루프산을 구웠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윗불 아랫불로 10분 구웠고요. 10분은 윗불로만 구웠어요. 오븐 사용에 따라서 온도와 시간은 조절해 주세요. 알맞게 빵이 잘 구워졌어요. 꺼낸 후 바닥에 두 번 정도 내리쳐 주신 후 꺼내줍니다. 빵 표면에 연유와 버터를 섞은 거를 발라주면은 맛있는 연유 브레드 완성이에요. 이 빵은 저희 집에서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조카들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영상은 없는데요. 만들면서 보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연유랑 버터를 바른 게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패스트리 그 빵에 위에 발라놨던 그거였던 거였어요. 실은 제가 빵 만드는 게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굳으니까 그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연유만 위에다가 살짝 한 번 더 발랐어요. 이왕 가져가는 거 여러 가지 좀 만들었어요. 달콤함에 빠져들 것 같은 연유 브레드 맛있게 구워 드세요.